네, 포스코케미칼 여기 분기 3분기까지 3분기 개별 실적을 3분기 연결 실적을 보면 요거죠. 누적은 이거고요. 그러니까 요것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796하고 100만을 공 6개를 뒤에 붙입니다. 붙이고 포스코케미칼 여기에서 기업 분석을 같이 보시면 자 어때요? 6098820이에요. 뒤에 것도 지웁니다. 세 자리. 그럼 앞에 60988만 뜨죠. 요걸 적어요. 요거를. 그럼 60988을 적어요. 네. 60988. 주식 주가가 얼마면 43050. 43050. 자, 어때요? 분기 EPS, 분기 PR 지금 현재 가격 얼마예요? 현재가 23배죠, 23배. 지금 2차전지 관련주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아직까지도 실적이 부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 포스코케미칼이 PR 밴드로만 따진다면 지금 현재 실적을 나타낼 때는 현재 실적 정도만 나오면 18,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적당한 가격이래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10배를 잡아도 10배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분기 EPS 1834니까. 근데 우리가 이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로 평가하기는 힘들거든요.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미래차라고 규정을 하지만 지금 현재 2차전지 또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미래차가 아니라 현재차가 되는 거예요. 과정이. 미래차라는 비전 선포를 할 때, 이 우리가 2차전지나 전기차가 오른 게 아니거든요. 뭐가 올랐습니까? 수소차하고 자율주행이 올랐어요. 그럼 이미 시장 자체는 이 2차전지 시장에 대해서 상당한 실적을 지금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아무리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PR밴드 한 15배 정도에 대한 실적은 내줘야 되는데, 이런 기업들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도 23배면 20배 안으로 들어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이 포스코케미칼이 저평가다. 또는 여기서 부합하게 바닥이 다지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어렵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본다면, 그러니까 20배라고 한번 우리가 규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1834.13. 그러니까 20배면 36,000원, 37,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자리죠, 지금. 제가 판단할 때 차라리 요 정도 자리가 좀더 맞지 않나라고 봐요. 요 정도 우연찮게 또다시 거기에서 또 앞에서의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런 자리까지 조금 열어놔줘야 되지 않겠나. 최소 그래서 4만 원대까지는 한번 열어놓고 우리가 봐줘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실적을 그만큼 동반하지 못하는 지금 2차 전지는 크게 우리가 매력을 느끼는 건 조금 힘듭니다. 네. 키움 컨센서스를 보고 하셨다고? 아니, 왜 다들 할인권 뭐 얘기를 계속 하셔가지고, 사람 곤란하게. 저희가 기존에, 자,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60만 원다 내시고 60만 원다 내시고 1기를 들으셨어요. 근데 요번에 2기 같은 경우에도 이 적정 주가 계산기하고 주가 받는 계산기를 또 이분들은 또 받으시잖아요. 1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있는 분들은 이걸 또 받으시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 하셨던 분들 그래서 할인을 해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근데 이제 신규 가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 내용하고 우리가 스마트 밴드만 결제하셔도 이게 44만 원이에요, 사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스마트 밴드만 하셔도 이제 44만 원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교육도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적정 주가 계산기, 그리고 주가 받는 계산기, 그리고 이제 고점 화살표 설정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같이 드리는 거니까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 이게 또 한국경제TV이기 때문에 이런 가격이 이제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경제TV는 회원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 딴 방송국 가면 이렇게 이런 패키지를 할 수가 없죠. 여기는 회원분들 많으시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사면 뭐가 작동합니까? 공동구매가 작동합니다. 공동구매. 응? 공동구매가 있죠. 공동구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다음에 1기 또 이번에 2기 하시는 분들은 요 끝나고 또 다음에 또 하실 때 제가 그럼 미리 얘기를 해 놓겠습니다. 미리. 미리 그런 2기 또 하셨던 분들은 다음에 또 연장되면 그때 또 거기에 대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미리 여기 관계자분들하고 얘기를 해 놓을게요. 아, 그거는 아니에요. 매달 교육이 있는 건 아니고 요번에는 하도 문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달아서 다음 달에 나오는 거지 매달 교육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랄까요, 서포트를 또 해줘야 되는 거고 또 제 입장에서는 또 뭔가 또 새로운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고 제가 준비가 되더라도 서포트가 안 되면 또 제가 또 그래 못하죠. 네, 맞습니다. 일기도 주가 계산기 이런 거 안 드리는 대신에 그냥 가입하시면 44만 원이에요. 스마트 밴드.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같이 해보십시오. 자, 이 파워로직 사건에 말씀하셨던 분이 요거를 계산하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게 실적이 되면 갑니다. 제가 보시면 여기에 요거는 여기 E라고 적혔잖아요. E. 요건 예상 실적입니다. 예상 실적은 볼 필요가 없어요. 이게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좀 다른 게 미국은 항상 실적을 낮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면서 주가들이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높게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놈들이 처음부터 주주들을 속일 작정을 하는지 항상 높게 잡아놔. 사실 저거대로 달성되는 기업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계산하면 안 되고 기업 공시를 들어가서 하시면 돼요. 기업 공시는 인터넷에서 우리가 네이버나 아니면 다음 이런 인터넷 창이 있잖아요. 이런 데서 간단합니다.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하시면 돼요. 그냥 기업 공시 치면 돼요. 이렇게 치면 금감원 전자고 여기 떠요. 요걸 이제 클릭해서 여기서 보시면 돼요. 아, 근데 내가 이런 것까지 가르쳐줘야 되나? 이거 솔직히 여러분들 이거 금방 찾아요, 이거. 아니, 이거 비싼 선생님 앉혀놓고 지금 더하기 빼기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황금 같은 이 공개방송 시간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농담. 이 제가 이 경상도 사람이라 가지고 표정 안 넣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얼굴을 아까 틀어놨던 것도 표정 안 넣고 얼굴 안 넣고 말만 들으면 화난 줄 알아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 경상도 사람 3명 모이면 싸운다고 합니다. 네, QSI 네, 다경님은 부산. 아, 우려나. 네. 아닙니다. 저는 지역 감정 전혀 없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전라도 분들도 계실 텐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 와이프가 전라도 사람이에요. 저희 와이프가. 그래서 저는 지역 감정 자체가 없어요. 우리 애들은 전라도 사투리도 다 쓰고 경상도 사투리 다 씁니다. 저는 지역 감정 자체가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전라도의 아들이에요.
파워 로직스는 이걸로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요거는 요걸로 하시는 게 아니고, 요걸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억 공실 안에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걸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요것 또는 요걸로.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15299333425. 여기서 이제 주식 발행수가 똑같이 자 여기에 요거를 적어요. 요거를. 그러니까 요 뒤에 걸요 지웁니다. 네, 그럼 34420이잖아요. 34420. 요거를 적습니다. 요거를. 여기에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 1기에서 적정주가 계산기 받으셨던 분들은 똑같이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지금 럭키스타님도 요거 똑같이 저하고 똑같이 입력을 하십시오. 그러면 34420 이렇게 하고 주가 현재가 얼마예요? 만 50원이죠. 그러니까 이게 분기 실적이 얼마예요? 여기 그러면 5.6배예요, 5.6배. 이런 거는 상당히 저렴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관의 입장에 한번 돼봐야 돼요. 이거를 아까 봤던 포스코 케미칼이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 분야가 지금 현재 23배다. PR 밴드로 따졌을 때. 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 빠지고 있다. 근데 지금 파워로직스가 똑같은 제조업인데, 파워로직스 대신에 분야는 다르죠. IT 부품이죠. 근데 여기는, 이거는 똑같이 지금 조정을 보였는데, 이건 5.6배다. 기관이라고, 우리가 기관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뭘 사겠습니까? 뭐가 좀더 매력적일까요? 그럼 저는 2차전지를 안볼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런 쪽을 좀더볼것 같아요. 제가 기관의 입장이라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감안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적정주가 계산기가 왜 필요한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결국 상대적인 부분이지만 실적이라는 것은, 하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심리적인 부분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엔 실적이 안 좋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그 실적이 안 좋은 상황에서, 실적이 안 좋은데, 실적이 안 좋은 상황에서 만약에 임상 같은 게 실패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한가 갑니다. 하한가 갑니다. 근데 실적이 좋은 기업이, PR 좋은 기업이 만약에 뭔가에 대한 계약 체결이 안 됐다, 빠지죠. 빠진 건 똑같겠죠. 근데 이게 복구가 된단 말이에요. 복구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3분기가 되면 10월달 다음 주부터 실적 하나씩 나오거든요. 지금도 보면 실적 많이 발표합니다. 지금 전자공신을 보더라도 여기에 지금 여기 실적 계속하여 나옵니다. 지금 나와요. 지금 이런 거를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계속 봐줘야 돼요. 지금. 근데 그거를 일일이 하나씩 다 실적을 우리가 계산하기가 힘들고 번거롭고 잘 모르니까 계산기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영업이익 여기 집어넣고 주식 발행수 집어넣고 현재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 계산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20배면 얼마일까? 그런 것도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계산기 있으니까 쉽게 할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으로 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